드라이브 코스로 좋은 진주 남강의 진양호 둘레길 끝자락에 진주 청동기문화박물관이 있는데요. 경남 진주시 대평면 호반로 1353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인터넷 예약해야 하며 어른 1000원, 어린이 500원입니다. 실내 전시관과 야외 전시장이 있는데요. 국내 최대의 청동기 유적지인 만큼 다양한 볼거리와 코로나19로 잠시 멈춰진 체험거리가 있답니다. 잠시 둘러보겠습니다. 2층 구조의 곡식 저장 다락 창고입니다. 청동기 시대를 연 사람들이 살던 대형 장방형 집자리입니다. 청동기 초기의 긴 장방형 집자리입니다. 발굴된 집만 300여 채가 넘은 번성기의 둥근 방형 집자리입니다. 남방식 고인돌입니다. 여러 무덤들과 무덤군 앞에 세웠던 솥대입니다. 사후 자유로운 영혼에 대한 염원이었을까요? 아름다운 진양호 둘레길 드라이브하며 들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론 구석기 시대부터 삼국시대까지도 함께 삶의 터전이 된 것이 청동기가 발견되지 않은 이유가 될 것 같고, 가야의 철기 문화를 이어 일본 아스카 문화까지 영향을 주는데 충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